아침 전이시라. 전하께서 또 늦게까지 침수드시지 못하셨습니까? 예, 마마. 항공하오나 먼저 문우를 드시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드시지요. 아니, 그 아이를 찾아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항공하옵나이다. 사람의 정이란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야, 대비께선. 그랬어요. 묻고 있질 않습니까? 송구하옵니다. 중전 마마께서 전하의 침수를 살피는 것은 홀로 침수 드시는 전하의 불면을 염려하셔 하신 일이니. 그래서 하시는 일이 고작 혼자서 잘 주무시라 주상 이부자리를 살피는 거란 말입니까?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홀로 침수 드시는 주상 이부자리를 살피실 게 아니라 침수 청좌를 하셔야지요. 기다리시지만 마세요. 기다리는 것이 어디 미덕인 때입니까? 추상의 마음 한자리가 비어있는 때가 아닙니까? 명심하겠사옵니다. 대리마마, 청성 부모께서 드셔 계시옵나이다. 매시게. 중전마마께서 드셔 계셨사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중전께서는 이만 돌아가 보세요. 예, 마마. 무슨 언짢으신 일이라고 있으셨습니까? 중전께서 너무 얌전하시기만 하질 않습니까? 마마, 중전께서 얌전하신 것은 흠이 아니지요.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 말씀이나 하세요. 아직 행방이 묘연하옵니다. 아니, 전하께서도 모르시고 계시는 게 아니겠는지요? 어찌하오리까? 어디에 있건 주상께서만 모르시게 하세요. 더 이상의 파란은 아니 됩니다. 나 좀 보시게. 어찌 되는가? 전하께서는 다만 동평군과 담소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하께서 동평을 찾으신 것이 아무래도 깨름직하니 소신의 생각도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동평군을 통해서 내 지진 내인의 행방을 찾고 계신 게 아닌지. 그러게, 일을 원만히 처리했어야지 않았겠나. 그 바람에 우리 꼴이 이게 뭔가. 송구하옵니다, 대가. 모두가 소신이 미천하에 생긴 일이옵니다. 어쨌든 그 내인을 빨리 찾아내 즉각 처리하시게. 두 번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 명심하시게. 대비마마께 오서 나서신 일이라는 걸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가. 어서 조금이라도 드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끼니를 걸러서는 아니 되옵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허면 정녕 저리 두시겠다는 말인가? 아휴, 저리 고기를 몰리니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쩔지. 이만쯤에 죽을 요량이면 그만둬야죠. 한 번에 주저앉을 나약한 아이에게 명운을 걸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자네 뜻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산사를 끝으로 행방을 모르겠다고 대왕 대위전에 올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쯤이면 고하시는 것이 어떠시겠는가? 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만 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기는 하네만. 그래야 다시는 버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허나 저러시다가 중전께서 더럭 회임이라도 하시면 그땐 저 아이를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게고요. 이보시게. 다녀오겠습니다. 몸이 괜찮으시겠나? 예, 움직일만 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아니 되십니다요. 의원님이 오늘까지 쉬시려질 않으셨습니까요? 괜찮아, 비켜. 소방님! 괜찮다니까. 사돈 낱말하고 있네. 자기 체정이나 걱정하지. 에휴. 이보시게. 예. 쉬 듣지는 않을 것이나 꼭 데리고 오시게. 아니, 데리고 오라니요. 지금 대궐에서 옥정을 찾느라고 온통 난리법석인데 여기 데려왔다면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들키면은 옥정인 고사하고 우리 식구도 모두 목숨 부지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걸 내가 왜 모르겠나. 또 답답해서 그러는 거지.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게. 야, 애들 깔아놨어? 약점거리에서 힘께 났으면 애들이니까 걱정 마. 너 쓸데없는 애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곧바로 연락해. 너 어머니 아시지 못하게 하고. 알았어. 그래, 빨리 가봐. 빨리 가. 알았어. 그래. 형, 조심해. 알았어, 나. 빨리 가고 애들 풍려에 따돌, 알았지? 심심한데 오늘은 뭐하나? 심심하면 투전판이나 한번 가볼까? 괜찮네, 오라버니세. 몸은 어떠하온지요? 괜찮으시옵니다. 이방이옵니다. 마마님, 오라버니 오셨사옵니다. 가자, 어서. 어디를? 어떻게든 여기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여기 있는 걸 못 찾아낼 것 같아?